누가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이번 제스처 아쿠아 디플라밍이라는 걸 특이시켜줬는데요. 여기에서 우물정 이런 망에 관련된 건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가질 수 있는 크림 핑계로에서 셔츠 인덱스까지.
my heart is racing. My heart is racing. 내 racing, racing.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다, 달리다. 그래서 심쿵했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hey, I'm coming from today. Never mind my age. Just drink today. 야, 그 다음 기분 진짜 좋은데 날씨 내 날씨만 쓰지 말고 오늘 한번 마음대로 마셔보자. I'm already got a little tipsy after a couple of shots. 근데 난 소주 몇 잔 마실 땐 좀 알쌀쌀해. What? 네, 오늘은 국경 공휴일입니다. 8월 15일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이고 옆 나라에서는 나쁜 일이고 어쨌든 간에 8월 15일입니다. 국경 공휴일이죠. 오늘은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드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만들 생각입니다. 시간이 되는 한. 그리고 오늘은 또 쉬는 날이니까 또 기념 삼아서.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영적 각성, spiritual awakening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저희 경험담 중에서 spiritual awakening, 그러니까 영적 각성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득이 되게 사용하는 수 있을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영적 각성은 내가 알기로는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적 각성이라는 게 뭐 특수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편타당한 보편성 아주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영적 각성은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영적 각성 그 말이 좀 어렵지만 그 정신적인 걸 깨우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걸 깨우칠 수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어떻게 이득이 되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제 경험담 무거운 걸 들으라는 소리가 막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경험이 없다면 그 무거운 걸 들었겠죠. 들어가지고 분명히 지난주쯤에 무거운 걸 들었으면 분명히 이 지난주 중에 중에서 제 몸 중에 어딘가 이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 손목이 뼈다든가 아니면 뭐 잘못해서 놓쳐서 어디 쪘다든가. 그래서 분명히 그런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제 경험상 미루어 짐작을 하고 거의 90%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무거운 걸 들어서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과연 제가 그걸 알았어. 과연 무거운 거를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 영적 각성, 정신적인 거를 영적 각성을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걸 알아야 되고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득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이득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의지력. 개인의 의지력 또는 참고 견디는 참을성. 개인의 의지력은 이제 참을성에서 비롯되는데 개인의 의지력은 영적 각성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순수한 의지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참을 수 있다라는 의지력을 가지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것을 하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어 죽겠어. 막 하고 너무너무 갈망해. 너무너무 갈망하고 몸이 막 근질근질 하는 거 그걸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지만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단 것을 무지하게 먹고 싶은데 그걸 먹으면 살이 찌는 줄 알아. 근데 너무 안 먹었더니 참을 수가 없는 거. 자기 의지력이 있다면 그걸 참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단 거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약간만 취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걸 알아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를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의지력도 영적 각성 못지않게 중요한데 의지력이 없다면은
그 아무리 영적 각성, 응? 그 깨달음 뭐할 거야? 깨우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쁜 줄 알긴 알아. 나쁜 줄 알긴 아는데, 나쁜데도 막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어떤 사회성이나 어떤 이제 융통성이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Depends on situation.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알면 자기의 어떤 의지력, 내가 내 경험상 의지력, 의지력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이제 영적 각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좋은지 안 좋은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의지력. 의지력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죠. 의지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웬만한 거는 다 이제 구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경험이 없다면 무조건 아마 영적으로 들리는 것은 거의 90% 이상은 다 실행을 할 텐데, 그걸 요목조목 다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의지력을 가지고 자제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제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해서 안 들었는데, 도저히 이제 몸막 하다 보니까 몸이 막 쑤시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서 좀 저한테 좀 조금은 무리는 되지만 한두 번 정도는 해서, 그러니까 10번 할 거를 한 번, 한두 번 정도 해서 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에서 약간 증상이 온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럼 이제 아차 하고 이제 늦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딱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의지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력과 약간의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저만 이제 이런 이제 그 휴일을 맞이해서 지난번에 목요일인 건지 한번 그 구문했었죠. 표현 There is no use 또는 It is no use ing 했었는데, 그건 아주 쉽지만 여러 가지 응용력으로 할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그쪽에서는 좀 많이 쓰는 표현. 똑같은 말이어도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면은 전혀 생소하게 들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뭐할 거냐면,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똑같은, 어차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똑같은데,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것 중에서 하나는 not until. 뭐뭐 하여야만 비로소 뭐뭐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별로 안 하죠. 뭐, 문화에서는 쓸수 있겠는데, 꼭 뭐뭘 해야만 뭐뭐하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뭔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until이나 till의 용법인데, until은 주로 이제 격식적이나 문어에서 좀 쓰고, 근데 이런 걸 바로 호응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not, 앞에 not, 부정어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till이나 until을 쓰고 앞에 부정어가 와야지만 이 말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ot하고 until은 한 세트가 되는 거죠. 호응 관계가 되는 거죠. until 용법을 자세히 보면,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until 해가지고 뭐뭐 할 때까지는, 그런데 특수 용법에서 뭐뭇이 되어야 비로소 뭐뭐하다. 부정어와 함께 뭐뭐까지는 뭐뭐하다. 항상 not, 부정어가 들어가야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럼 문법책에 있는 예문 한번 볼까요? You do not understand a man until 또는 till you haven't seen. 그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는 또는 만나봐야만 그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많죠. 그 사람을 만나보기 전까진 그 사람을 알 수, 물론 소문이나 뭐 이런 추측에서 대충 알수 있겠는데, 만나봐야만 제대로 알수 있겠죠. 그래서 You do not understand the man until you have seen him. 그를 만나봐야 비로소 그를 알게 될 것이다. 비로소라는 말은 별로 안 하죠. 너는 그 사람을 만나봐야, 여기까지 말을 많이 해. 만나봐야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예문을 하겠지만, You do not understand a man until you have seen him. 그를 만나봐야만 그를 알 것이다. 그를 알 것이다.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랑 조금 표현 방법이 다른데, 우리나라도 이런 말 많이 쓰죠. 야, 너 그걸 해야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꼭 해봐야 한다. 꼭 해봐야만 그걸 알수 있다. 보통 우리말, 그걸 해야 돼. 해야 돼라는 말로 이제 가볍게 얘기하기 있지만,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해봐.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have to를 써서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표현이죠.
You do not understand the man until you have seen him. 그를 만나 봐야만 이제 가정용법이 없지만 until 대신 쓰는 거지 쓰는 건데요. 그 다음에 앞에 나시 들어야 돼. You do not understand the man until you have seen him. 그를 만나 봐야만 비로소 그때서야 그를 알게 될 것이다. 또 좋은 예로서는 이제 no one에서 everybody don't know라는 말을 줄여서 no one knows the value of health until he lost it. 건강의 가치를 잃어봐야만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꼭 적어놨지만 no one knows the value of health until he lost it. 요거를 이제 똑같은 말로는 we do not know the value of health till we lost it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문은 until that I have passed examination. 시험에 패스를 하기 전까지는 시험을 합격해야만 shall I be able to go out the farthest? 그 파티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요건 조금 생소한 건데 not until을 앞에 꺼내가지고 not until I have passed examination shall I be able to go out to Paris. 또 다른 예문은 not until the 15th century was movable metal top invention. 도치구문이라고 해서 15세기가 되어야만 비로소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다. 뭐 20세기가 되어야만 비로소 몸하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이건 다른 말, It was not until the 50th century that mobile metal top invented. Not until의 형태로 문어 또는 격식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뭐뭐까지는 뭐뭐 안타. 똑같이 not until 또는 till입니다. We do not know the value of health till we lost it. 위랑 비슷하죠? 건강의 가치를 또는 건강의 고마움은 그것을 잃고 나 서야만 안다. 건강의 가치는 건강을 잃을 때까지는 알지 못한다. 이거 뻔하죠? 그렇죠, 뭐. 항상 자기 몸이 좋다고 막 해봤자,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다치고 나면 그때서야 건강이 중요한 건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영적 각성을 하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영적 각성을 잘 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유용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지내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이득이 되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말도 여기서 할 수도 있겠죠. We do not know the value of the spiritual awakening till we don't know. We doesn't awaken,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기 전까지는 영적 각성의 중요성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No one knows the value of health until he lost it. 건강의 가치를 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다음, we do not know its meaning till that time. 그때까지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이런 거는 많이 쓸수 있겠죠. 영어에 보면 이제 숨은 뜻이 많아가지고 또는 또 다른 뜻. 더블 미닝이 있어가지고 We did not know its meaning till not that time.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았다가 되죠. 근데 We did not know its meaning till that time. 그때가 돼서야 그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ill 다음에 앞에 not이 와야 된다. 항상 이제 호응 관계, 호응. We do not know its meaning till that time. 그때까지 우리 그 뜻을 몰랐다. 아, 그 사람은 그냥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죠. 이런 거 말씀해. We do not know its meaning till that time. We are not allowed to leave this room till the bell rings. 종이 울릴 때까지 퇴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종이 울려야만 우리는 퇴장이 가능하였다. We are not allowed to leave this room till 또는 until he bells rings. 종이 울릴 때까지 퇴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자, 이런 이제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것이랑 또 다른 또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뭐뭐 해봐야만 뭐뭐를 안다. 뭐뭐를 해봐야만 뭐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할수 있는 말 중에서 야, 그걸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모른다. 그런 말 많이 하죠. 해봐야 한다. You have to do it이라고 뭐뭐를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have to를 써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If you don't have to, if you have to, 뭐, if you have to do it, 그것을 해야만 한다, 해봐야만 한다. 뭐, 또는 have to do it, 그것을 해봐야 한다. Or, 그렇지 않으면 you don't know.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Or를 써서 앞에 이제 명령어처럼 얘기해서 have to do it, have to do it, 그것을 해야만 한다. Or, 그렇지 않으면 you don't know. 너는 그것을 모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you do not understand it till you have done it. 그것을 해봐야만 그것을 알 것. 그것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해봐야만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쓰겠죠. 그걸 해봐야만 그것을 안다. You do not understand till you have done it. You do not understand till you do not understand it till you have done it. 그렇게 얘기하겠죠. 많이 쓸수 있는 말. 그 다음에 다른 예문. 내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응용이 됩니다. You shouldn't eat them until I do one. 내가 그것을 먹기 전까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 You mustn't 써도 되겠죠. You mustn't eat them until I do one. 내가 그것을 먹기 전까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 다음 이제 Nothing happened till noon. 정오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Nothing happened until noon. 정오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다음, Not until yesterday. 어제가 돼서야만 did I know the fact. 그 사실을 알았다. 어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 이런 건 이제 응용형으로 많이 쓸수 있겠죠. Not until yesterday did I know the facts. 어제가 돼서야만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나는 몰랐지, 어제까지. 그렇게 뭐, 쓸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건 외워야 됩니다. Not until yesterday did I know the facts. 라고. 그 다음에, 그는 밤이 늦어서 겨웠다. He did not come till last at night. 이런 거. 이런 표현을 쓰려면은, 앞에 not이 오고 뒤에 till. not과 till은 호응 관계가. not과 till이 오면 호응 관계여서, 뭐뭐 해야만, 뭐뭐 했어야만, 뭐뭐 하다. 호응 관계죠. He did not come till late at night. 밤이 돼서야만 왔다. 그러니까 말은 긍정인데 영어에는 긍정이 아닌 not이 들어갔죠. not에 till, until 둘다 이제 호응 관계니까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돼. He did not come till late at night. 마치 이제 I don't think he will come 그런 것처럼 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뒤에 그가 오긴 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 he will come 그런 것처럼 I did not come till late at night. 그날 늦게가 돼서야만 그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겠죠. We had no rain until the middle of August. 8월 중순이 되어서야만 비로소 비가 내렸다. 8월이 돼야 비가 내렸다. We had no rain until the middle of August. 만약에 이런 용법을 모르고 우리나라 말, 그는 밤이 늦게 돼서 겨우 왔다 해서 이제, he had come late. 뭐, at night. 그렇게 쓸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he did not come till late at night.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연락할 때까지는 계약해서 사인하면 안 된다. You mustn't sign the contract until you hear from me. 그런 것처럼. He didn't start to read until he was 10. Not until he was 10 did he start to read. 그는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He won't go away till you promise to help him. 그는 내가 그를 돕겠다고 약속하기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He won't go away till he promised to help him.
네가 그를 도와줘야만 그가 떠날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부정이에요. He won't go away till you promise to help him. 내가 그를 돕겠다고 약속하기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이건 이제 말을 풀어서 He was not until I left college that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study. 격식을 차리면 대학을 졸업해서야만 비로소 공부의 중요함을 깨닫는다. 이런 거 아까 얘기했듯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일을 시작한다.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발에 불등이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발등이 떨어져야만 뭐뭐를 하다. 그러니까 발등이 떨어질 때까지 뭐뭐를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뭐뭐를 하다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It was not until I left college that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a study. 격식 차린 말로 대학을 졸업해서야만 비로소 공부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다음, It was not till after midnight that I finished my homework. 한밤중이 지나서야만 숙제를 끝냈다. It was not until I came to Korea that I learned 한글. 나는 한국에 와서 비로소 한글을 배웠다. It was not until I came to Korea that I learned 한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 이런 게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둘씩 해보는데 나도 몇 개인지는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익숙해지면 우리나라 말 같지 않지만 꼭 외국인이 말하는 것좀 어떤 의미에서도 강조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It is no use ing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입에 그냥 배는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해봐서 이게 배게 하면은 좀 멋진 표현을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